장기적인 그림은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4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매년 20%씩 오르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국내외 증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당선된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짠 시나리오도 좀 바뀌어야겠죠. 미국 대선에 임박했을 때, 하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을 때가 미증시의 정점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당선된 것처럼 움직이면 우리 좀 일찍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본부장님.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게요. 증시라는 게 참 비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네. 계산기 무섭게 두들깁니다.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벌써 카테고리 나누고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어쨌든 지금 이 총격이 있고 나서부터 당선 가능성이 뭐 급격하게 올라갔죠. 뭐 거의 70%대 확률. 이건 저희가 전에 봤던 힐러리 트럼프 때보다도 엄청난 격차라서. 그러니까요. 뭐 거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저희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변동성이 컸지만 그 이후에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4년이었어요. 증시 좋았죠. 네. 네. 뭐 그 이유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우호적이었다. 예. 세금 감면해줬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 총격이 있고 나서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러셀 2000이에요. 러셀 20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뭐 거의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거의 8% 상승했거든요. 이틀 동안에. 네.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첫 번째 그 토론, TV 토론 있고 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빠졌거든요. 트럼프가 너무 재정을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걸 다 넘어서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낮아지는 거다. 그리고 또 트럼프와 연관돼 있는 여러 산업들이 금리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뭐 특히 건설업종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가 하락할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미 대선 전까지 쭉 갈 건데 네. 임박해서는 이제 결과 보고 나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무렵에 임박했을 즈음에 승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 듯 하면은 그때 정리를 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미 선거 끝난 것 같은 분위기면 네. 우리 수익 난 사람들은 어떻게 좀 방망이를 짧게 준다 생각하고 수익 실현하고 좀 한 발 빠져 있을까요? 근데 네. 제가 방송을 같이 몇 번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미국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네, 그죠.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르고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딱 시점으로 계산을 해 보면 공화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 보통 지수가 더 많이 올라요. 근데 평균 값으로 보니까 192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값으로 보니까 15.3%예요. 공화당이 당선이 됐었을 때,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 근데 지금 벌써 연초 대비해서 18%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과한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과거에 20% 이상 오른 쪽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 땡겼다가 이제 좀 조정 반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현재 기업들의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게 있는데 이게 20%가 훨씬 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연간 2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매년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럽다. 네, 그렇죠. 네. 부럽죠. 왜 그게 생기냐면 그 20% 벌면 다 돌려줘요. 예, 투자자들한테. 배당. 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서 그렇죠. 97% 이상을 돌려줍니다. 아, 그 한국도 좀 그렇게 하는 회사 없나요? 그렇게 진짜? 되면 우리나라 날라갈 걸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어렵죠. 네,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먼저 땡겼다가 쉬던가 아니면 뭐 안 오르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던가 어쨌든 장기적인 그림은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4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매년 20%씩 오르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물론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예, 뭐 어차피 세금도 안 내고. 한국은 큰일 나거든요. 타이밍 잘못 잡으면.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패턴을 가지고 미국 투자하시면 필패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뭐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면 덜 투자하시면 되고. 예, 그러고 나가 이제 좀 조정받은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다고 치면 네. 매달 100만 원씩 넣다가 갑자기 좀 멈췄다가 한 몇 개월 쉬었으면 나중에 이제 좀 빠졌었을 때 좀 더 그 한꺼번에 3개월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이 훨씬 적절한 거죠. 우리가 보통 과거에 뭐 적금 넣거나 뭐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또박또박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든든한데 왜 네. 그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 엔비디아가 살짝 휘청해서 네. 전문 용어로 잠깐 쫄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쭉쭉 갈 것만 같았는데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투자자들 중에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건전한 조정이야. 이런 설명은 간단하지만 사실 갈증을 해소해 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엔비디아나 기술주들 요즘 살짝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만 놓고 보시면은요. 지금 엔비디아가 1년 동안에 200% 올랐어요. 네. 그리고 1년만 놓고 계산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계산하더라도 100몇십% 올랐단 그렇죠. 말이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전혀 부담이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최근에 130달러 막 되면서 이제 액면 분할하니까 이제 그때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불안감은 또 1년이 지나면 또 해소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펀드멘탈적인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이 AI 산업에 있어서 AI 칩 관련해서의 시장 점유율 1등이고 아직 AI 관련 인프라 즉 하드웨어를 까는 게 이제 겨우 뭐 10% 깔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한참 더 가야 되겠죠. 그 숫자가 30%는 넘어야지 좀 걱정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한 30% 깔았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 중에서 AI 서버 비중이 얼마냐를 보면 돼요. 예, 지금 전체 서버 중에서 AI 서버 비중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 깔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AI로 까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50이면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니까 30%까지 깔면 이제 조금 조심하자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30%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2년 넘어요. 걸려요. 하도 네. 품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으니 200%나 올랐으니 1년 동안 쉬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연간 수익률로 따지자면 아까 뭐라 그랬죠? S&P 500 기준으로서 20%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그거의 2배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0%나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예, 그래서 좀 쉬어주면 이제 또 다시 한 40% 오르는 시기가 또 오겠죠. 예, 그 시기를 좀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네. 예, 꾸준히 그냥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땡볕에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서 잠깐 그늘막에서 쉬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볼 텐데 요즘에 정말 하나의 사건 사고 혹은 뉴스에 너를 뛰는 주식이 테슬라.
아, 테슬라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차 회사라고 하는데 트럼프 시대에도 트럼프랑 머스크가 친하니까 잘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락한단 말이에요. 네. 이 주식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한국 사람들이 참 투자하기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렇게 변동성이 있기 스펙타클하죠. 때문에. 스펙타클하죠. 네. 네. 근데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해왔던 약간 노하우를 드리냐면 네. 테슬라에 대해서. 어쨌든 혁신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세상에 내놓은 회사죠. 네. 아무도 성공 못한다고 얘기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될지 몰랐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투자를 안 했었어요. 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드디어 전기차에서 이익을 벌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입금이 되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방법 자체가 아크처럼 그냥 혁신 기술이 있으면 투자.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요. 돈나무 언니는 너무 공격적이시죠. 네. 저희는 네. 어떤 혁신 기술이 나오면 어떤 회사가 1등을 하거든요. 그 혁신 기술에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거나 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혁신 기술에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적자가 나는 시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증자를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투자가 참 어려워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괴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 투자를 2019년에 했던 거고요. 그때 투자하셨어도 테슬라가 수익률이 20배가 났어요. 와. 그리고 나서 50%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50% 빠졌냐? 네.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전기차에서 돈을 버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AI 관련된 자율주행과 로봇 택시와 또 뭐 보험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게 이제 AI 쪽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량은 기기를 파는 거고 그 기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AI 관련된 부분일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아직 안 잡히잖아요. 지금 테슬라 투자할 때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 회사를 전기차 카테고리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FSD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점에 두고 이 회사는 AI 카테고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선은 네. 돈을 번 거는 어쨌든 하드웨어 쪽인 거고 그렇죠.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돈을 벌어줄 거죠. 근데 이제 애플의 예를 보시면 과거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프라를 깔아서 그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돈 번 거를 사실 그거보다도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하드웨어를 깔고 나서 소프트웨어로 번 돈이 실질적으로 거의 10배가 넘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만 가지고 주가가 지금보다 100%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50% 빠진 것으로 멈춘다고 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가지고 10배를 벌어준다. 그럼 이게 주가가 5배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죠.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정답은. 근데 이제 저희는 타이밍을 잡을 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시장은. 그래서 분명히 AI 관련된 쪽에서 서비스 쪽에서 성공할 거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네. 일론 머스크의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 당연히 해내겠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왜들 하시는 건지 이제 납득이 되는데 어떤 기준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본부장님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네. 빅테크에서 돈이 살짝 움직여서 러셀 2000을 끌어올린다는 건 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빅테크는 이미 올랐고 러셀 2000 중소형주까지 오른다. 그러면 미국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 다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이야말로 거품의 징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작년 말에 했었어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 증시가 7, 8, 9월 달에
특히 10월달 중순까지 3개월 정도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S&P 500 기준으로 10% 빠졌고 대형 테크들도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릴 때 빅테크가 오른 폭은 뭐 그 빠진 걸 되돌렸을 정도인데 중소형주가 25% 상승을 했어요. 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중소형주가 전혀 못 오르고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연초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네. 몸이 좀 가볍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25% 네. 올랐었죠. 근데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그때 지금 그럼 똑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그게 거품이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중소형주는 못 올랐어요. 나머지 또 빅테크와 대형주들이 또 끌고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7월 중순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7월 돼서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중소형주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단 말이죠. 똑같이 다시 한번.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키높이 맞추기. 거품을 말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안 컸군요. 네.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정말 정말 거품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오를 만한 룸이 별로 안 보인다. 우리 밸류에이션상이나 뭐 분석을 했었을 때 정말 오를 대로 다 올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땡겨야 된다.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화려하게 오르면서 이제 그게 끝물이겠죠. 아주 큰 파티를 하고 그 끝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파티가 일어날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지금 지수 대비해서 뭐 암만 못해도 앞자리 수 S&P 500이 7자리로 바뀌어야 된다. 예, 최소. 예. S&P 500 7이 가능해요 앞자리가? 예, 만도 가능할걸요. 만도 가능하다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몇 네. 년 시계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앞자리 7자로 바뀌는 게 2026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것들의 근거는 기업들이 착실하게 돈 잘 번다, 금리는 떨어진다 이건가요? 그렇죠. 근데 많이 안 떨어져도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S&P 500은 지금 벌어들이는 수준의 이익률만 가지고도 배당을 주고 나서 어쨌든 1년에 십몇 프로씩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5,500 S&P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5,600으로 계산하더라도 7,000 되게 많이 오르는 것 같죠? 네. 7,500 하면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7,500 하니까 앞자리가 두 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30% 조금 넘게 오르는 겁니다. 아, 제가 너무 꿈이 소박했나 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네. S&P 500 사상 최고치입니다. 한 36번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 그거 몇 번 하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으로 10% 이상 좀 많이 올라가면 20% 정도를 2년 연속으로 하면 앞자리 7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2년 연속이 아니라 4년 연속한다. 그러면 그게 앞자리가 많이 되는 거죠. 아니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가 지금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소비자 심리지수 소매 판매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전망 같지 않다. 경기가 살짝 꺾이는 느낌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그 경기가 꺾이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지금 고용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약간 이제 식고 있는 게 보이죠. 임금 상승률도 내년대 되면은 2%대로 떨어질 거고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1%대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3분기가.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게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AI가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GDP 성장률을 끌어주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고용시장인 거고 저희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AI 쪽인 거고.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예,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는 요즘에는 AI 및 뭐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비중이 80%까지 늘었어요. 와. 그래서 고용시장만은 보면 안 된다. 투입 대비 산출을 볼 때 이제는 고용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더 가속화되겠죠.
만약에 AI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아니 작년부터 치면 2년 내내 하고 있는 얘기가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언제 내릴 건데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몇 월에 얼마나 내리느냐는 생각보다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제가 연초부터 해드렸는데 아하.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너무 금리를 많이 빠르게 내려버리면 그게 거품이다. 그러니까 즉 현재의 경제는 금리를 천천히 내려도 괜찮은 환경. 그래서 GDP 성장률이 2% 이상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주면 성장률이 확 튄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닷컴 버블과 연결되는 모습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 뭐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거의 시장이 거의 뭐 완전 파티 중에 파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S&P 500 200% 오르고 나스닥이 533% 올랐으니까 아니 그때만 보고 계산하면 아니 엄청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금리를 내려준다. 천천히 금리를 내려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만큼 펀드멘탈 튼튼하다는 얘기고 시스템에 고장 난 데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세 차례 정도 내려주는 게 맞는데 연속으로 내려주면 안 돼요. 연속 안 되고 네, 연속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 98년 10월 달까지 네. 연속으로 세 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닷컴 버블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뭐 예. 그게 이제 거품이 되고 그게 엄청난 후유증이 3년 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최근에 원래 소풍 갈 때도 네. 관광버스 타고 있을 때가 신나는 거지 딱 내리면 그때부터는 그 이벤트는 소멸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금리를 정말 준비 시작해서 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 다 떨어질 걸 이런 전망도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히려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실현 가능합니까? 네. 그 전망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저희의 판단으로는 경기 침체 올 확률이 앞으로 2년 동안에 5% 10%? 아 예. 그러면 이번에 금리나 스케줄은 그것과는 성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네. 본부장님께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실적 베이스로 간다. 그쵸? 결론이 이렇게 돼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